네, 안녕하세요. 제이션 팩토리 제이션입니다. 오늘은 지난 음악의 가벼운 이해 영상에서 예고한 구성과 조성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문적인 부분도 아주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이 없기 때문에 간혹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조금 약간 아주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주로 이 피아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음악의 가벼운 이해 영상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정주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구성과 조성, 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단어냐.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음악의 구성, 이 구성이라 함은 음악의 어떤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규칙을 이루고 있는 게 음악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성, 이 조성이라 함은 음악에 쓰이는 선율이나 화성이 어떤 하나의 음을 중심으로 뭔가 규칙을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요. 선율과 화성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 선율과 이 화성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 진행이 라플랫 음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의 조성은 A플랫 키가 되는 건데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아주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음악의 가벼운 이해와 함께 할 음악은 구성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어릴 적 음악 시간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이 음악의 구성은 이론적으로 음악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심적인 역할로 3요소가 있는데요. 선율, 리듬, 화성이라고 배웠었죠.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다 배웠어요. 나니? 하지만 이건 좀 예전 이야기고 이제는 음색과 형식이 추가가 되어서 5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도 음계, 템포, 피치, 볼륨 등등 중요한 요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구성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구성이 유행을 타는 경우는 있어요. 음악 전체의 길이 같은 경우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보통 한 곡이 4에서 6분 정도 곡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4분 이내의 곡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즈원 앨범 같은 경우는 3분대의 곡들이 대부분이죠. 아주 조금 깊게 들어가면 과거에는 곡의 형식이 전주와 간주, 후주까지 있어요. 게다가 전주하고 후주가 길어요. 8마디에서 16마디 정도? 모든 곡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오래된 곡인데 전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전주, 간주, 후주가 다 길었던 곡이 하나 있어요.
이 전주 부분에 대해서 아이즈원 일본 앨범을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일본도 전반적으로 점점 K-POP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를 비교해보면 1집 스키토 이와스테가 22초, 2집 브에노스 아이레스가 18초, 3집 뱀파이어가 15초입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게 뭔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앨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요. 추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시간의 형식은 벌스, 브릿지, 코러스, 벌스, 브릿지, 코러스, 하이라이트 브릿지, 전조가 되고 코러스, 키업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악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참 애매한데요. 벌스나 브릿지나 코러스, 사비 등등 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건 이게 맞아 이런 건 없어요. 사비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후렴을 사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깊게 파고들면 사실 또 사비는 후렴이 아니에요. 대체 사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 단어의 어원은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그 와사비가 들어간 음식을 주문할 때 와사비를 빼고 달라는 말이 사비누키인데 줄여서 사비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와사비가 소량으로 자극적인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안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사비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고만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니? 브릿지, 코러스 부분을 다 사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렴은 사비가 될 수 있지만 사비는 후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들 후렴을 사비라고 부르니 사비라 부른다. 뭐 가볍게 이 정도만. 어느 순간 느껴 자 그럼 구성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악의 조성. 조성은 대체 뭐냐? 이 조성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또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럼 파트 2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션 팩토리 제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이즈원 평생 남겨. 저희 계속해서 볼 거잖아요. 아이즈원 평생 남겨주세요. 이준 감사합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제가 요새 노래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얼른 뭐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연습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빨리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래도 만들고 기타도 연습하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순노은 별 그빛 우릴 비추며